자신을 오래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은 천천히 늙는다. 내 잘못과 부족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은 사과도 쉽게 한다. 나이 드는 것과 실수가 줄어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른은 실수 안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실수를 감추려고만 하니 도리어 실수도 더 많이 한다. 베갯머리에서 하루를 반성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는데 못난 모습도 숨기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런 밤들은 세포들이 노화하지 않고 성장한다.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내가 질투가 났다고, 미안하고 내가 부족했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소년이다. 나는 매일 미숙하고 질투해서 오늘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의 소년의 모습으로 오래도록 남고 싶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 스타 2024년 1월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구입했는데요. 내가 한 말을 내가 오해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빠더너스 문상훈 씨가 쓰신 수필집의 청춘이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일타지리 강사 또는 문기자 이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시는 유튜버이자 개그맨이시죠. 빠더너스는 지금 100만 명이 훌쩍 넘은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채널이 되었는데 제가 처음에 빠더너스를 알 때는 구독자가 17만 명 정도였어요. 되게 재밌으신 분인데 그 브이로그 보면 되게 감성적이고 철학도 뚜렷하고 제가 처음에 현수아로그 경희대 벚꽃편을 촬영하기로 한 것도 이분의 브이로그에서 영향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논의 그 빅시아라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구입하고 남들이 보는 모습의 이면을 담아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역시나 뭐 천천히 읽어내려가면서 요즘 아주 재미나게 읽은 책이고요. 처음에 그 청춘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그 어릴 때는 간지러워서 못 쓰고 그 또래가 되면 괜히 싱거워서 안 쓰고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못 쓰는 단어 잠과 모음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양과 치읓치읓이 들어가는 발음소리 푸른 봄이라는 뜻까지 어느 하나 아름답지 않은 데가 없지만 도무지 언제 써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문구가 나와요. 저는 청춘이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강사를 처음 시작한 곳이 춘천이거든요. 네, 저희 동네가 청량리니까 춘천까지 가는 열차 이름이 ITX 청춘이거든요. 청량리랑 춘천이랑 그런지 몰라도 청춘이라는 열차를 타고 가평을 지나갈 때 그 경치도 생각이 좀 나고 또 생각해보면 제가 요즘에 또 옛날 노래를 듣고 있는데 그 대중문화를 그 쥐고 흔든 연예인들도 생각해보면 그 BTS의 봄날에서도 청춘을 노래했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임스 딘이나 그리고 영화배우 조인성 제가 열광했던 서태지도 각자가 느끼는 청춘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반항이라는 키워드였지만 또 그때만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해가 또 바뀌었는데 나는 아직 청춘인가? 여전히 학생들이랑 교감하고 웃고 대화가 되는 거 보면 이것 또한 나만의 철들지 않음인데 한편으로는 또 안 아팠던 곳이야 다시 아프고 생각은 오히려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해지고 화를 내지 않고 뭐 이런 거 보면 뭐 청춘이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1월에 생각하기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게 정말 오랜만에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편지나 이제 글들도 시기를 놓쳐버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주 예전에는 스승의 날이랑 생일에 받았던 편지 소개해야지 해놓고 못했고 작년 수능 종강할 때 학생들이 적어준 편지 소개해야지 해놓고
뜬금없이 이제 현수하러 그 수능 시험장 촬영하러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었는데 넘어가 버리고 그랬어요. 몇 개 기억나는 글들은 선생님 현진스 후드티 어떻게 됐어요? 후드 티셔츠는 잘 입고 있는데 호두 티셔츠는 잘 입고 있는데 후드티 기다리다가 목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후드티 샘플도 뽑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주문을 할 때 임영웅 콘서트가 시작됐어요.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지난주까지 7번 정도 가신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지방에 투어도 다니시고 하셔가지고 티켓을 또 구해드리느라고 예산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올해 교재 표지가 되고 그 파일철 표지가 되고 그러고 있는데 콘서트가 끝나는 대로 네, 미안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고 복층 어떠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게 아마 현수하루구 촬영 갈 때였죠. 그때 처음 여기서 찍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위에가 이제 잠자는 데고 여기가 이제 연구실이자 생활 공간인데 넓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설 수 있는 복층 계단을 올라갔을 때 일어설 수 있으면 그런 건 이제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있는 집 근처에 연구실로 오피스텔에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복층이. 근데 이게 또 오피스텔에서는 로망이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덥고 춥고가 어딨냐 생각했었는데 진짜 여름에는 되게 덥고 요즘에는 엄청 추워요. 이렇게 해도 실내 온도가 20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에어컨은 여기 1층에서 선풍기로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고 그리고 히터는 1층은 따뜻한데 2층이 바닥 난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춥습니다. 보일러 아무리 틀어도 그래요.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카메라 뒤편에 전자칠판이 86인치짜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겨우겨우 넣고 그랬어요. 하지만 또 제가 사랑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사랑하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이별할 생각입니다. 계약연애 같은 거죠. 계약연애.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고1 되는 예비고1 여학생입니다. 선생님은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친구들과의 관계부터 새롭게 고민이 되는 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요. 중학교 때는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되어서 최근에 부쩍 가까워진 친구가 있어요. 외모도 저보다 예쁘고 공부도 조금 더 잘하는 친구라서 제가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하는 말에 잘 공감을 해주지 않고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차갑게 대할 때가 많아요. 저는 제가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밥이나 간식도 먼저 먹으러 가자고 하고 제가 살 때도 많거든요. 단순히 성격 차이인지 MBTI 차이 때문인지 그 친구는 자기가 T라서 그렇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와 계속 잘 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읽었습니다. 뭐 MBTI에 관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ISFP인데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I라 그러면 다들 놀라거든요. 그리고 P는 정말로 어디 여행 갈 땐 계획이 하나도 없이 그냥 가는 편이기도 하고 뭐 성격 차이에 대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예전에 저희 때는 혈액형이었거든요. 제가 A형인데 제가 어릴 때는 좀 소심하고 결핍도 있었고 눈썹 네, 자주 삐치는 혈액형 때문이라서 아니 뭐 그때 그 상황에서는 기분이 나쁜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다들 나보고 A형이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그런가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요즘엔 MBTI로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자기가 T라서 직설적이고 냉정하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상대방 마음을 읽지 못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거랑 그리고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해주는 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사건건 지적하고 막 막말하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단어도 우리 옛날 때 배웠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게 온전히 자기가 티라는 것을 방패 삼아서 말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친구 관계 그리고 이성 관계 모두 기울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본인이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데 있어서 좀 기울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고민이 들 텐데요. 본인이 해주고 싶으면 해주면 되는 거고, 뭐, 그러다가 얄미롭고 뭐 토라지면 그만하면 되는 거고, 뭐. 억지로 하는 건 위험합니다. 네, 억지로 한 건 위험해요. 나중에 마음이 다칠 수 있습니다. 뭐, 지내다가 어느덧, 아, 예전에 생각했던 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뭐,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없어지는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하되 억지로 하지는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뭐 개인적으로 MBTI를 방패 삼아서 뭐 T든 F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별로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건 스스로 좀 판단하고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면 얼마 뒤면 성인이니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자입니다. 재수할 때 선생님 수업을 듣고 대학을 갔었는데요.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한 번 더 할 용기도 없고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대학을 갔는데 그마저도 혼란스러워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제 나이 25이 되었네요. 그런데 다시 재도전을 하고 싶어져서 글을 남깁니다. 첫째, 제 나이에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둘째, 군대 다녀와서 몇 달을 고민했는데도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말려달라고 해야 할지, 다시 해도 되니까 해보라는 위안을 받고 싶은 건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25이라고 하셨죠. 이 나이 때 그렇잖아요. 대학교를 들어가 보면 고작 1년 앞선 2학년 선배들이 되게 높아 보여요. 3, 4학년 선배들은 완전 대선배고 복학생 보면 완전 시조새고 반면에 불과 몇 달 전에 내가 고3이었는데 고3들은 또 되게 애기 같아 보이고 굉장히 큰 변화가 20살? 21살 이때 있었고 지나고 나서 그게 25 정도까지는 되게 유지됐던 것 같아요. 저도 재수할 때 그 같은 교실에 27살짜리 형이 있었거든요. 완전 아저씨인 줄 알았어. 그때는 그랬어요. 저는 재수를 하고 ROTC 하면서 이제 4학년 때 취업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입대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이었는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학원 일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나는 학원 강사를 하고 싶은데 그 당시 어머니, 그다음 친척들, 교수님, 학군 단장님 따로 다 부르셔가지고 말리시고 학원 강사 하지 말아라. 일하던 학원의 원장님도 다 말리셨었어요. 이제 뭐 하향산업이고 번듯한 회사 들어가서 월급 받는 게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었는데 근데 저는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달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딱 하고 그때부터는 되게 신났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옥탑방 살았었는데 제 방은 창고였거든요. 단칸방에 어머니랑 누나가 주무시고 그 방 창고 바닥에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뭐 걱정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설레었었어요. 하루하루가. 아, 이제 어디부터 시작할까? 뭐 그래, 이것부터 해보자. 등등. 그리고 이거 하나둘씩 실현이 될때 너무 짜릿하고 신났었거든요. 그때 뭐 너무 힘들었는데 또 막상 또 사실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나는 이제 빛나는 별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빛나는 별이 아니다라고 알게 되는 건 시기가 지나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시작할 때는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되게 신났었어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25살 때 돌아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딱 이게 25세가 기준인 것 같은데.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고민의 주제랑 무게는 다 다를 텐데, 고민이 많은 나이임은 분명하거든요. 뭐 제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다시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야 해요.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대를 갈 거면 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 뭐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대를 가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 목표 성취여도 좋으니까 선명해야 돼요. 주변 친구들이 나보다 좋은 대학 가서 뭐 질투나서 열등감이 생긴다 그래도 돼요. 열등감이 나를 발전시키기도 하니까. 근데 단순히 한번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아서 라면 말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 설령 잘 보더라도 다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예전에 어릴 때 장래희망을 훌륭한 아빠라고 적었던 어릴 때와 비슷하지 않겠어요? 뭐 옳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20살 중반이면 좀더 선명한 선택을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과 돈 모두 많이 드는 일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2024년 첫 번째 라디오 연스타 진행했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아주 예전에 이야기했던 영상들도 요즘에 보고 있다고 이야기해준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서 그런가? 저도 그 옛날에 복면가왕 그 가면 쓰고 노래하면서 막 주접떨었던 영상에 비해서는 덜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훨씬 더 성숙하게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월이고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계절이고 특별하지 않지만 그것 또한 잘 마음에 담아두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좀 자주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